21-22 시즌부터 아스날의 골문을 책임지고 있는 키퍼 아론 램즈데일입니다. 98년생 잉글랜드 출신인 램즈데일은 아스날에 오기 전까지는 강등팀 전문 골키퍼였습니다. 2020년에 임대 갔던 팀 본머스가 강등됐고 2021년엔 소속팀 세필드가 강등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테타는 램즈데일의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하위권 팀에선 돋보이지 않았던 빌드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램즈데일의 몸값은 3천만 파운드였는데요. 아스날은 베른트 레노라는 나쁘지 않은 넘버원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서브 골키퍼 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팬덤에서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르테타는 램즈데일을 서브 골키퍼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즌 초반 곧바로 선발로 투입된 램즈데일은 엄청난 선방과 더불어 레노가 제공하지 못하던 발밑을 활용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능력을 선보이며 아스날 상승세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결국 벤치로 내려앉은 레노가 월드컵 출전을 위해 풀럼으로 이적하는 결과를 낳았죠. 어릴 때부터 아스날 팬이었다는 램즈데일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정 팬들의 야유를 함께 외칠 정도로 똘끼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가끔씩 터지는 킥미스가 가슴을 철렁하게 하지만 22-23 시즌에도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타볼의 핵심 선수입니다. 등번호 9번의 저주를 끝내러 온 사나이 가브리엘 제주스입니다. 브라질을 제패하고 과르디올라의 부름을 받은 제주스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6시즌 200경기 넘게 뛰며 95골을 터뜨렸는데요. 스타 군단 맨시티에선 주연이 될 수 없었고 포지션도 측면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거기다 홀란드까지 영입되자 결국 이적을 모색하게 됐고 한솥밥을 먹던 아르테타 그리고 브라질 출신 에두 기술이사가 있는 아스날을 선택했죠. 이적료는 4,500만 파운드인데 좋아하는 9번 자리에서 뛰자 말 그대로 날아다니며 그동안 아껴왔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은 살짝 아쉽지만 엄청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 뛰어난 수비 가담 능력과 투쟁심으로 아스날 선수단의 클래스를 한 단계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월드컵에서 입은 장기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스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이 아스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삼총사의 막내 마르티넬리입니다. 2001년생인 마르티넬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를 무기로 삼는 선수인데요. 아스날에 도착한 2019년 10대의 나이로 10골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환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클럽 레코드로 영입한 니콜라 페페가 아니라 마르티넬리가 천억짜리 선수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부상을 겪는 사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에밀 스미스로우에게 밀리며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아르테타에게 어떻게 하면 출장 시간을 늘릴 수 있냐고 면담까지 요청한 마르티넬리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날 정도로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21-22 시즌 중반 마침내 기회를 받은 마르티넬리는 한맺힌 듯한 돌파, 후반 막판에도 전력 질주를 하는 뜨거운 모습으로 마침내 아르테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등번호 11번 브라질 국가대표까지 승선한 마르티넬리는 22-23 시즌에도 좌측면 붙박이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단점으로 지적받던 판단 능력과 패스 시야까지 좋아져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해지는 선수입니다. 역시 2001년생인 아스날 수비의 심장,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2,700만 파운드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영입된 살리바는 1년 동안 원래 팀에 재임대되는 조건으로 아스날 선수가 됐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달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 시즌 연속으로 임대를 떠나는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1-22 시즌 살리바는 마르세유에서 프랑스 리그 올해 팀에까지 선정되며 유망주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22-23 시즌 드디어 인내의 시간을 마치고 아스날 주전자리를 꿰찼는데요. 큰 키에 발까지 빠르고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에다 패스 능력까지 갖춘 약점이 없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살리바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선수가 될지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4번 셔츠를 이어받은 사나이 에디 은케티아입니다. 99년생인 은케티아는 첼시에서 아스날로 넘어온 뒤 유소년팀에서 탈유망주급 성적을 찍으며 기대감을 높인 선수인데요.
데뷔전 첫 터치로 데뷔골을 기록하고 무려 멀티골로 역전승까지 만들어내며 데뷔전 임팩트에 절정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회를 잡지 못했고 아스날과의 재계약도 거부하며 이대로 이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1-22 시즌 오바메양을 떠나보낸 아스날이 계약기간 마지막까지 은케티아를 데리고 가는 결정을 내렸고 은케티아는 자신을 버린 첼시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는 대활약을 펼치며 금케티아로 거듭납니다. 은케티아의 팀내 평가는 대반전, 5년 재계약에 앙리의 14번 셔츠까지 받으며 임팩트의 사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뛰어난 기본기와 활동량을 갖춘 선수로 특이하게 선발로 출장했을 때 득점 기록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유형입니다. 22-23 시즌을 앞두고 합류한 포르투갈산 미드필더 파비우 비에이라입니다. 19-20 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해 3년 차에 포르투의 7번 셔츠를 입고 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살짝 원숙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2000년생으로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인데요. 아무런 낌새도 없이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영입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2선부터 3선까지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멀티 능력에 날카로운 왼발 킥과 활동량까지 갖췄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선 170cm의 작은 키와 가벼운 피지컬 때문에 적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다 한 번씩 겪는 성장통인데요. 과연 비에이라가 껍질을 깨는 순간은 언제가 될지 기대됩니다. 99년생 벨기에 출신 3선 미드필더 로콩가입니다. 21-22 시즌 안더르헤트에서 영입됐고 22-23 시즌은 유로파와 컵대회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로콩가를 지도했던 맨시티 출신 감독 벵상 콤파니가 넥스트 야야 투레라고 극찬하며 펩과 아르테타에게 추천할 정도로 포텐이 남다른 선수였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경기력은 냉정하게 실패입니다. 탈압박이나 패스 능력에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비 가담과 적극성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선 벨기에 국가대표팀에 소집됐다가 최종 명단에서 탈락하기도 했는데 자신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은 마르티네즈 감독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6번과 8번에서 확고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 아스날이 3선에 주전급 선수를 보강한다면 꾸준히 출장할 수 있는 팀에 임대를 떠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려 9살 때부터 14년째 아스날과 함께하고 있는 윙어 리스 넬슨입니다. 벵거 감독님이 데뷔시킨 넬슨은 2018년 분데스리가의 호펜하임으로 임대를 떠나 전반기에만 7경기 6골을 몰아치는 미친 활약으로 갑자기 슈퍼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복귀한 뒤의 경기력은 그에 못 미쳤고 아스날은 계속 넬슨 자리에 경쟁자를 영입했습니다. 임대도 가지 않고 경쟁하겠다며 버텼던 넬슨이었지만 결국 경기에는 거의 나서지 못했고 21-22 시즌에는 1년 내내 페노르트로 임대됐습니다. 이제는 팀을 떠날 줄 알았는데 부상을 입으면서 이적도 어려워졌죠. 그런데 14라운드 노팅엄을 상대로 두 골, 어시스트 한 개의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백업 선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아스날과의 계약 마지막 시즌인 넬슨, 과연 아스날과의 인연을 더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집트의 슈퍼스타 모하메드 엘렌입니다. 아스날과 어느새 8년째 함께하고 있는 엘렌이는 체력과 활동량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항상 로테이션 멤버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엘레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투철한 프로의식인데요. 출전 시간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고 경기에 나서지 못해도 동료들을 격려하는 팀플레이어입니다. 원래 엘레니를 내보내려던 아르테타도 엘레니가 훈련장에서 감독의 전술과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때는 무장점 미드필더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최근에는 성숙한 플레이로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축구 영웅 굴리트에 비견되는 굴넨이란 별명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팀에 많지 않은 30대 선수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엘레니는 우승팀엔 꼭 빠지지 않는 헌신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